이 강의를 듣고 정부 기본기를 확실히 다지고 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적은 취업을 위한 실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세 가지는 누구나 아는 사항이에요. 그냥 HTML로 웹모조 만들고 CSS로 옷을 잘 입혀서 어떤 백엔드와 통신할 수 있는 자바스크립트 코딩을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건 기본 상식 중의 상식인데 프론트엔드 개발자는 그게 다가 아닙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세 가지는 그냥 기본적으로 알아야 돼요. 코딩이라는 말을 하는데 여기서 코딩에 해당되는 거는 자바스크립트밖에 없어요. HTML과 CSS는 나열식이에요. 선언문이죠. 그래서 CSS에는 너무 복잡하다라고 클래스명을 잘못 써버리면 중복된 게 너무 많고 몇천 개 줄을 써야 표현이 되는 그리고 너무 중복된 게 많아서 관리가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 와요. 그래서 SASS라든가 나열시켜주는 뱀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프론트엔드는 다 배워야 되니까 라는 말을 하시는데 맞습니다. 내가 어떤 부분을 사용하는 도구를 쓰는 것뿐이 예를 들어서 JS를 막 코딩해요. 프로그래밍을 막 하는데 내가 있을 때는 분명히 에러가 없었는데 너무 복잡하다는 치다 보니까 사용자들이 사용할 때 에러가 나는 경우가 있어. 그거를 미리 캐치하고 방지하는 게 타입스크립트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CSS도 좀 화려하고 편하게 부트스트랩이라는 부분을 좀 많이 썼는데 현재는 좀더 포괄적인 리액트라는 부분을 더 많이 쓰고 있어요. 그럼 제가 잠시 웹사이트를 열어서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뭐까지 해야 되는지를 보여드릴게요. 웹사이트를 열었는데 크롬이죠. F12 개발자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나와요. 어차피 이 로딩되는데 로컬들한테 보여지는 거 사용자들이 보는 이 자체 여긴 너무 많은 과정이 필요합니다. 사용하는 브라우저가 이 웹페이지를 파싱한다고 하죠. 파싱을 했을 때 DIY 코딩 뭐 쉬워요 하면 돼요. 그냥 만들면 되니까. 근데 개발자라는 일을 하게 된다면 물론 취업할 때 테스트를 받습니다. 개발자 테스트를 온라인으로 받아요. 그걸 다 풀어봐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보실 게 네트워크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 자체에서 F5를 하면은 새로 이제 로딩이 되는데 브라우저가 파싱을 해와서 스타투스에 200이 정상이죠. 근데 끊기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 클릭해서 드래그를 해보면은 해당 사항인데 스크립트라고 되어 있어요. HTML을 파싱을 하다가 브라우저에서 HTML에 선언된 CSS가 있으면 CSS를 파싱합니다. 그러다가 자바스크립트가 되면 파싱하지 않아요. 그래서 단순히 HTML을 배운다. 뭐 DIY 코딩하면 되겠네. 노입니다. 아까 그런 사항이 다 가만히 돼야 돼요. 그게 바로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해야 될 일이라서 여러 가지를 다 알고 있어야 돼요. CSS 하나를 쓰는데 얘가 좀 일목요연하게 트리 정리가 되려면은 클래스명 정리가 돼야 되고 재사용이 가능해야 돼요. 그걸 사람이 아이디어만 갖고 메모만 갖고는 불가능합니다. 잘 정렬해주는 뱀이라는 부분도 봐야 돼요. 다소 생소할 수 있지만 이제 저랑 공부를 하면서 차츰 왜 필요하고 어떻게 쓰여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여러분이 알게 되실 겁니다. 프론트 단다 그럼 이제 뭐 좀 이런 말들이 좀 많아요. 쉽게 딱 얘기하면은 비즈니스 로직과 어떤 사용자 영역이다. 결과를 말씀드리고 우리가 보는 웹 화면이에요. 로컬 사용자 준비가 처음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지금 배우는 프론트엔드 개발자 카테고리는 어디냐? 어디에 속한 거냐? 프로그래밍에 속해 있습니다. 근데 그냥 프로그래밍이 아닌 웹에서 돌아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웹 프로그래밍이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 프론트엔드, 백엔드 이렇게 있는데 결과적으로 프론트엔드와 백엔드는 혼자 일하는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어요. 개발자들끼리 서로 소통하고 피드백을 주고 받고 그렇게 일하는 겁니다. 그런데 최소한의 언어, 이 자바스크립트 코딩을 모른다면 대화 자체가 안 통합니다. 그래서 개발자가 뭘 하냐? 아까 제가 그 웹페이지를 보여드렸죠? 그 분석을 해서 잠깐 설명해 드리고 그건 다가 아니에요. 아주 극소한 그런 부분일 뿐인데 그게 운영되고 돌아가고 로컬에게 잘 보여지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사용자들한테 좀 더 웹페이지가 빨리 보여야 되고 어떤 누락이 되거나 다운되거나 그런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되고 자바스크립트를 코딩할 때 나는 잘 듣는데 너무 많은 코드들이 많다 보니까 오류가 나거나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타입스크립트를 반드시 테스트를 해봐야 되고 또 이런 게 있습니다. 너무 많은 사항들이 있어요. 로딩되는데 정말 꼭 필요한 소스들인데 너무 많아요. 사용자들이 이걸 좀 압축해서 쓸 수 있게 하는 게 웹페이지입니다. 그런 방식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거를 써먹는 기술이죠. 이거를 배워서 내가 나름대로 학습도 하고 많은 연습을 해서 취업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포트폴리오라는 게 당연히 필요하겠죠. 취업에 보면은 프론트엔드 개발자는 경력 2, 3년 작업자를 가장 많이 뽑아요. 그 정도 되면 이제 일하면서 여러 가지 리액트라든가 타입스크립트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을 배워왔을 거기 때문에 직접 현장에서 활용하기가 편하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의 기회는 2에서 3년 경력 대상자가 아닌 그냥 프론트엔드 개발자를 뽑는 경우도 있어요. 그 경우를 대비해서 포트폴리오를 지금 배우시는 요 세 가지 기술로 다 준비를 해놓으셔야 돼요. 메인 들어가고 뭐 랜딩페이지 뭐 한 10페이지까지는 좀 그렇고 3에서 7페이지 나를 표현할 수 있는 나는 무슨 무슨 코딩을 한다, 무슨 무슨 코딩을 배웠을 때 이랬다, 뭐 이런 사항들이 이제 면접 스타트 1차에 들어갔을 때 유리하게 만드시면 되고 두 번째는 기술 면접을 안 보시면 않습니다. 온라인으로 가서나마 안 볼 거예요. 온라인으로 페이지를 받으시면 기술 면접을 보시게 돼요. 그 기술 면접도 좀 대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막 HTTP 로깅되는 부분을 잠깐 보여드렸더니 너무 어려워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요. 지금 HTML, CSS, 자바스크립트 배우고 나서 이거를 사용자에게 보여줄 때 어떻게 하면 직관적으로 보이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유지 보수가 쉽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은 이 사용자들이 빨리 뭐 웹 어플리케이션이든 뭐 앱이든 빨리 로딩해서 보게 할 것인가 이런 기술들을 연구하고 개발을 하셔야 됩니다. 다 알아야 돼요. 다 알아야 되는데 일단은 다 알고 취업하는 경우는 많지 않으니까 마크업 디자인이라도 즉 HTML, CSS만 가지고도 어떤 일이 필요한 경우라도 일을 할 수 있게 자신만의 이런 거를 만들어 놓으시라는 거 그리고 세 가지 기술들만 가지고도 초보로 충분히 취업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취업해서는 계속 공부를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대뜸 기사를 제가 열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시자용 인재 이런 거는 책에도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근데 이 얘기랑 무슨 상관이 있냐면 컨트롤 F로 찾았을 때 폭넓은 분야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갖춘 사람이 T자. 그런 거를 다 알고 전문적인 걸로 일을 해야 돼요. 배울 게 되게 많다 그랬잖아요. 결과적으로는 웹 개발을 할 수도 있고 프론트엔드 웹 개발뿐만이 아니라 지금은 막 모바일이랑 앱이랑 너무 해야 될 게 많아요. 물론 그런 거를 자동화해주는 프로그램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 않고 반드시 프론트엔드와 백엔드가 필요한 기술들이 있습니다. 여기 다양한 분야의 폭넓은 기술과 이해는 뭐냐면
뭐 HTML부터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뭐 React, CSS 뭐 그런 기타 등등 여러 기술들이 있잖아요, 관련. 그거를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전문적으로 한 가지나 두 가지 일을 하는 거예요, 회사에서. 앱을 개발하더라도 아이폰이나 안드로이드 파트가 다를 거고. 또 실제 아까 구글 제가 HTTP 로딩되는 걸 보여드렸듯이 웹페이지를 만들어서 어플 개발을 하는 경우도 있겠고요.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인 사항은 다 알고 있어야 작업이 가능합니다. 그럼 백엔드와 프론트엔드 이 부분에 대한 이론적인 설명을 이제 그만하기로 하고 직접 HTML 강의부터 기존했던 뭐 HTML의 DIY는 어떻게 이런 강의가 아닌 완전히 기초부터 이걸 어떻게 배열을 해야 될지와 좀 전문적인 브라우저가 파싱할 때, 뭐, SEO라고 하죠. 뭐, SEO라고 하면은 검색 키워드에 노출이 잘 된다 이런 말도 있는데, 물론 맞지만 그 위주가 아닙니다. 이제 그런 기술들, 그거를 좀 실제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